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확실히 떴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골프 관련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VC가 오늘 또 청약을 마감한다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해라 기자가 전반적인 상황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근 2030 세대 중심으로 골프 열풍이 엄청 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도 가능한 야외 활동으로 골프 산업이 굉장히 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청약을 마감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골프 IT 기업인 VC입니다. 어제부터 진행이 됐고요. 오늘 청약이 마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이미 이틀간 기관 수요 예측을 앞서서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 이번에 공모주 수가 100만 주거든요. 근데 100% 모두 이제 신주로 발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75% 정도 물량을 놓고 기관들이 수요 예측을 벌였는데, 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190대 1 정도로 막 크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모가 희망 밴드 하단인 15,000원 상당에서 결정이 되는 모습이었고, 또 기관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의무 보유 확약 비중도 한 19% 비중에 불과했다라는 점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1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0억 원 정도는 신사업에 쓸 것이라고 하고요. 마케팅 비용으로 30억 원 정도, 그리고 또 연구 개발에도 열중하고 있는데, 이 R&D 비용으로도 29억 원 상당을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모가 따른 예상 시가총액이 한 1,044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기업인데, 제가 뭐 지난해 그 골프 의류 급증 을 하면서 좀 실적 성장세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제 패션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이 골프 IT 주를 좀 한번 갖고 왔는데 좀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골프를 치시진 않으시고. 골프를 치기는 치는데 저는 꼴린이에요. 네, 아직은 그렇군요. 잘 치실 것 같은데 뭐 어떠세요? 잘은 관심 아니지만 있으세요? 조금은 하는데 사실 그린에 나가보면 첫 타를 이제 쳐치고 나서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은데 그게 또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첫 근데 이 타가요. 지금 VC라는 기업이 이 거리 측정을 하는 그런 IT 기업이죠. 근데 네, 특히나 맞습니다. 음성으로 한다는 게좀 특징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제 거리 측정하는 부분이 골프에서 비거리라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방식이 레이저형도 있고 뭐 음성형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세계 최초로 그 음성형 거리 측정기를 만든 기업이거든요. 2005년에 설립된 기업인데 한 6년 만에 이 세계 최초 음성형 거리 측정기를 개발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이 노캐디 골프장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골프에 대한 비용이 아직 뭐 많이 대중화됐다고는 하지만서도 아직까지 비용을 좀 높이는 요소가 뭐이 카트나 뭐 캐디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노캐디 골프장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에서도 이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그러한 세부 안들을 좀 내놓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덩달아 VC 역시나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세부적인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요. 제품들을 보면 역시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리 측정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는또 디지털 야디지부, 그리고 론치 모니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사진으로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거리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계형이나 레이저형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음성형은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역시나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이 작년 6월에 LPGA 공식 거리 측정기로 선정이 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론치 모니터인데요. 스윙 분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 에서처럼 이 골퍼 뒤에 위치를 해놓고 뭐 스윙 거리나 속도를 측정해주는 거라고 하고, 이 론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좀 VC가 좀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디지털 야디지북은 이제 태블릿 같은 데에서 골프 코스를 이제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국내 점유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고, 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쪽에서 25개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또 주력하고 있는 해외 국가가 미국과 일본 쪽인데, 이쪽에서는 또 해외 현지 법인을 두고 유통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요, 이 휴대용 론치 모니터를 판매를 하면서 또 해외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사들 이제 상장할 때도 상장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서 좀 녹록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적을 꼭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네. 포인트 좀 알려주시죠. 네, 또 이렇게 신규 상장주 하면 또 실적이 잘 따라와주면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다행히 이 VC 기업은 굉장히 실적 성장세를 잘 다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골프 산업 호황 속에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좀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2020년 매출액을 살펴보니까 353억 원 정도였는데 직전 연도 대비해서 10%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70억 원, 45억 원 정도로 직전 연도 대비 63%에서 4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작년 실적으로만 봐도 일단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2020년도를 넘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5개년이 실적의 성장세를 봤을 때 매출 성장률이 한 30% 매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겠죠.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매출액 역시나 훨씬 뛰어넘은 7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두 배입니다. 139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100억 원대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이 주력 제품뿐만이 아니라 신사업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2025년까지는 단순 장비, 디바이스 판매에 그쳤었는데 한 18년도부터 앱이나 이런 플랫폼 개발에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골프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스크린 골프로 잘 알고 계신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골프장 ERP라고 해서 예약 등 이런 통합 시스템, 관제 시스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처음으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 국내 스크린 연습장의 침투율이 한 20%라고 하는데 채택률이 점차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골프장 ERP 통합 시스템 관련해서인데 뭐 GPS 기반으로 약 2억 개 필드 데이터와 스윙 분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신규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 과제로 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카트 등을 개발에도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도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만한 투자 포인트인데요. 올해에도 이 5개 정도의 신제품 라인업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서 VC가 또 시장의 국내 점유율은 한 7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해외에 뭐 경쟁사는 없는지 그리고 뭐 상장했을 때 수급의 변동성은 어떤지 저도 체크해 주시죠.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장 후 유통 물량이 한 44%로 적지 않다.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 이래는 다소 좀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준으로 이 락업 물량들이 해제가 되는데 네. 3개월 이내 풀리는 물량들이 20%로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대 주주 이 지분 물량이 한 35% 정도인데 한 2년 6개월 정도로 이제 묶일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상장 직후에 유통되는 물량들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업 다각화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일 제품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도 꼽힙니다. 일단 제품별 매출 비중을 좀 봤을 때 이 거리 측정기와 관련해서 한 53% 정도 비중으로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면 이 부분이 뭐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조금은 약화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 골프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거리 측정기와 관련해서도 여러 업체들이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또 이 거리 측정기 음성형의 조금 강점을 두고 있는데 레이저형이 보다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업체가 조금 앞서는 곳이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신다면 이렇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장 후 전망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꼽아봤어요. 뭐 골프존이나 골프존 유진 홀딩스 지주사죠. 그리고 크리스 FNC라고 해서 국내 이제 1위 골프 업체 정도로 제가 꼽아봤는데 지난해에 높은 성장세가 보였습니다. 특히나 골프존은 100% 이상 뭐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상승세가 뭐 증시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꺾이는 모습이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 또 골프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관련해서 ETF도 새로 상장이 되는 모습이 있었었거든요. 지난해 말에. 그런데 네.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골프주로 묶인 종목들은 다소 올해 들어서는 약화되고 있다라고 최근 들어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VC에 관해서는 한 3개 증권사 정도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현재 이렇게 산정된 공모가를 봤을 때 뭐 여타 뭐 해외 그리고 국내의 이런 경쟁 업체와 비교했을 때 뭐 PER이 아주 뭐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공모가 동종업체 대비 좀 할인된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또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가격적인 매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VC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이제 막차를 타셔야 될 텐데 네. 좀 다시 한번 일정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현재도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표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뭐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당일에도 가능하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모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0원이고 100% 신주 모집 방식으로 100만 주를 발행을 합니다. 오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코스닥이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환불일은 이틀 뒤 18일 금요일이니까요. 청약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유니쇼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